하기에는 명반이다. 물을 하루에 한 5리터씩 마셨거든요. 너무 갈증이 심해서 새벽을 날아서 갈 수 있다면 너에게로 달려갈 거야.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가수 휘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8월달 최근에 콘서트를 했었고요. 콘서트 끝나고 제가 아쉽게도 코로나를 걸리는 바람에 조금 이렇게 시름시름 앓고 이제 다시 완치가 되어서 열심히 열심히 무대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잔 후유증은 조금 남아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일어나면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을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제 코로나가 걸리셨는데 콘서트 중간에 걸려서 진짜 끝났었거든요. 저 진짜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사태는 진짜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큰 스케줄이 끝나고 나서 쉴 때 한 일주일 정도 휴가가 있었는데 그때 아프기를 참 다행이다. 에이. 이번 여름 앨범 그리고 여름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한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모습들을 또 예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시도를 한 것만으로도 그리고 또 그 시도를 예쁘게 봐주셨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성과를 이룬 것 같아요. 보통 제가 노래를 그동안 할 때는 발라드다 보니까 추운 계절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그리고 청량한 계절에 노래를 한다는 것이 되게 되게 의미가 깊었는데 그래서 새로운 장르도 도전을 해보고 새로운 시도도 의미가 깊은 만큼 좀 그렇게 많이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혜원이라는 가수가 휘니라는 가수가 많은 분들께 발라드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장르로 인사드릴 수 있다. 예쁘게 봐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중점을 뒀습니다. 여름에 작업을 하는 게 처음이기도 했고 이 여름 계절을 한자로 표현하니까 하계더라고요. 그래서 미니 소품집, 미니 앨범보다도 이렇게 또 한자로 나타냈을 때 이 단어가 또 다시 느껴지는 여름 소품집이라고 이렇게 계절감을 조금 살려보자 하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앨범을 작업하기 전에 가장 먼저 고민하는 첫 번째 숙제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메시지를 어떤 음악으로 많은 분들께 전달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메시지를 얼만큼 공감해 주실까 하는 기대감, 설레임 뭐 약간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름은 푸르다 약간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여름에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또 낯설기도 하고 되게 반갑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조금 곡들의 이런 저의 에너지들을 좀 많이 실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박현 씨에게도 지금 청춘이신가요? 네, 너무 청춘이죠. 청춘을 좀 잘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열심히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보내고 있는지는 뒤를 돌아봐야 알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열심히 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앨범 타이틀곡은 가이드 데모 음원을 받고 본 녹음하기 전에 작곡가님들과 이렇게 톤이나 색깔을 조금 조율하기 위해서 불러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부르면서 아! 이 곡이다! 이 곡으로 나의 메시지와 에너지를 전달드리면 너무 좋겠다! 라는 어떤 확신이 생긴 것 같아요. 정말 숨쉴 구간이 하나도 없고요. 역대급으로 제가 작업하면서 녹음 기간이 가장 오래 걸렸어요. 3일에 걸쳐서 완성됐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감성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것이 저에게는 정말 숙제처럼 다가오는 노래였어서 연습도 입에서으로 막 빨리 해서 어떻게든 내 입에 익숙해지고 말겠어 하는 마음으로 연습을 했고요. 굉장히 굉장히 불러도 불러도 어려운 노래인 것 같아요. 곡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 하는데 네. 라이브로 좀 카메라를 보고 하면 될까요? 네, 편하게 언제나 해보고. 아, 네. 까만 밤 모두가 잠이 든 사이 눈부신 내 꿈을 주고만 싶어. 새벽을 날아서 갈 수 있다면 너에게로 달려갈 거야. 감사합니다. 와, 코로나 걸리신 거 맞나요? 너무 후유증이 심하고요. 사실 이 노래할 때 그 내적으로 많이 고통받고 있어요. 네.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격리를 일주일 동안 했는데요. 느낀 게 있습니다. 물을 하루에 한 5리터씩 마셨거든요. 너무 갈증이 심해서 근데 목이 건강해지는 느낌을 오히려 받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화장실을 자주 가야 된다라는 불편함이 있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 물을 자주 마시니까 그래도 힘이 생기고 목에 무리가 전혀 안 와서 오히려 저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물이 이렇게 큰 도움이 됐구나. 되게 의식적으로 물을 계속 많이 마시려고 하고 리터면 거의 뭐 자는 시간 빼고 계속 마셔야 되는 자면서도 마셨어요. 코로나 때. 네. 진짜 이렇게 자다가 한 30분 있다가 눈 깨가지고 500ml를 그냥 벌컥벌컥벌컥 마시고 또 30분 있으면 또 화장실 가고 싶어 또 일어나고 계속 마셨어요. 하루 종일 마셨어요. 제가 녹음할 때 패턴을 이렇게 좀 돌이켜보니까 꿀물을 한 4리터 정도 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서 좀 괜찮은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검진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목이 조금 칼칼하다 싶을 때는 바로 성대사진을 찍으러 막 병원으로 달려가는. 네.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이 성대라는 게 결국 몸의 컨디션, 체력이 좀 떨어지다 보면 금방 피로감이 느껴지는 소리가 들릴 수 있으니 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정말 기분이 좋았던 댓글을 봤는데요. 제 입으로 말하기 너무 쑥스럽지만 하기에는 명반이다. 그런 댓글을 보고 굉장히 큰 에너지와 또 제가 들려드릴 작업 과정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제 그 앨범 수록곡 중에 조제라는 노래가 있는데 아니 왜 이 노래가 타이틀이 아니냐고 할 정도로 또 어떤 분들은 왜 블루버드가 타이틀이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저한테 막 따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한 곡 한 곡 너무 이렇게 잘 들어주셨구나 하는 그런 뿌듯한 느낌입니다. 그 두 곡 다 너무 좋더라고요. 블루버드. 감사합니다. 혹시 그 두 곡 중에 한 곡만 더. 안녕 그대 미안해 말아요 그대를 만나 정말 행복했어요 걱정 말아요 그대가 보여준 눈부신 세상은 내 맘속에 전부 그대로인걸요. 요게 조제라는 노래였고요. 블루버드라는 노래는 행복을 찾아 헤매는 그렇지만 우리의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마음 가까이 있다라는 노래입니다. Listen to the bird fly 나의 노래를 들어봐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너의 노래. 감사합니다. 일단 뭔가 이렇게 새롭게 도전한다라는 게 늘 설레지만 또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건 음악으로서 아직
도전하고 보여드릴 모습이 더 많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쁘게 작업을 할 수 있었고, 제가 페스티벌이나 공연 무대를 서면 관객들과의 합창, 떼창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큰 힘이 되는 걸 많이 느꼈는데, 그렇게 신나는 노래로 편곡을 하다 보면 팬분들께서, 그리고 또 들어주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또 응원해주시고 잘 어울린다는 말씀을 또 많이 해주셔서 새로운 장르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막연하게 좀 도전해보고 싶은 새로운 장르도 있을까요? 조광희 씨 한 번처럼 랩에 한번 랩 같은. 아, 제가 직접요? 제가 직접.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목소리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싶어요. 그런 욕심이 있고요. 랩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